제가 요한복음 9장을 읽을 때 질문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날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은 그렇게 태어난 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게 질문이 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읽어봐도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실로암에서 눈이 뜨여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 그래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는 도구, 수단이 될 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별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기적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것, 이런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수단시함으로써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에 대해 잘 보지 못하는 매우 무디고 둔감한 시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런 질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을 그렇게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을 고난과 고통 속에 빠뜨리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사실 이런 생각들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과 선과 복과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과 고통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을 위해 그러한 것들을 일으키시는 1차적인 원인자가 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고난과 고통을 일으키는 1차적인 원인자가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도 또한 넘어서고 초월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거창한 것, 화려한 것, 위대한 업적, 대단한 성과, 이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정상에 오르고 그 정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영광과 내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는 인간 사회와 조직에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설사 정상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설사 하나님의 일이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 요한복음 9장에 있습니까?
저는 찾아봐도 없습니다. 눈이 떠여진 후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총리가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까? 요즘 말로 인플루언스 또는 셀럽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요한복음 9장 안에서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에 대해 오랫동안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이게 그리스어로 스칸달론이고 여기서 나온 영어가 스캔들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하나님의 일이란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부활이 있겠지만 먼저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한다는 것이 영어로 suffer이고 명사형이 suffering이죠. 그리고 고난이 그리스어로 pathos인데 여기서 나온 명사가 passion입니다. 그래서 영화 Passion of Christ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번역이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고통, 순환, 패션, 파토스, 서퍼링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님의 일, 이러한 하나님의 일, 즉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눈이 뜨여진 기적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갔고 거기에서 눈이 뜨여졌고 그래서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으로 세계적인 인사가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상치도 못한 고난과 고통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은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9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출교라는 말이 excommunication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는 것이 커뮤니티죠. 공동체이고요. 교회가 바로 공동체인데 하나님과의 소통, 성도 간의 소통, 또 자연 세계와의 소통이 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고 비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는 뜻도 있지만 커뮤니언 또는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해서 컴, 함께, 유니언, 하나가 되는 그런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예식도 있는 것입니다. 출교는 이러한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거죠. 종교적인 출교이지만 동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출교, 사회적인 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교는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수반이 되는 것이지요. 인도와 파키스탄에는 달릿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카스트 계급 제도가 있을 때 네 개의 계급 안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달릿이라고 하죠. 달릿이라는 사람들은 마을 안에서 살지 못합니다. 마을 밖에 살아야 되고요. 또 마을 사람들이 길을 갈 때에 마주쳐서도 안 되고 손을 잡거나 터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달릿을 영어로 untouchable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불가촉, 접촉해서는 안 되는 천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심지어 뉴스에 보니까 자신의 딸이 달린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여 딸의 아버지가 사위 될 사람을 살해했다는 사건, 이런 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시각장애인의 부모가 사실대로 진실대로 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공을 아들에게 넘기죠. 9장 21절에 보니까요,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진실대로 말하면 출교를 당하는데요, 사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살리고 부모 자신이 출교를 당하는 것이 사실은 부모님들의 진정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부모가 공을 아들에게 넘기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출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하고 무서운 고난과 고통이 되는 것인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불러 묻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이 사람은 사실대로 진실대로 분명히 말합니다. 증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출교되었습니다. 9장 35절, 34절,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에 쫓아내서 보내니라. 또한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출교당했습니다. 유대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매장되었습니다. 전에는 시각장애인이었어도 그 마을 안에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안전망 안에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눈은 뜨여졌는데 사회적인 안전망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는 눈이 뜨여졌지만 이로 인하여 오히려 사회적인 삶에서는 완전 끝장났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삶이 닥친 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눈이 안 뜨여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도 이런 후회의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봤는데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그런 후회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출교당한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는데요, 38절에서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또한 절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증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증언한다는 것, 또 증인이 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 된다 할 때 증인 또는 증언이 그리스어로 마르티스인데요, 영어로 마티오입니다. 무슨 뜻이지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 목숨을 걸고 말하는 순교자가 된다는 각오와 다짐까지 있다는 거죠. 사실 순교자라는 말은 너무 커서 저도 마음이 약하여 감당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있는 그대로 증언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의미하게만 보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정죄했던 그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목적과 비전과 있다 연결되어 있었던 아주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적어도 그것을 증언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실대로 증언하는 것이며 비록 고난과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과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멀쩡한 많은 사람들은 알고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부모조차도 사실을 알았지만 진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약했던 그 시각장애인 이 한 사람만은 유일하게 예수님과 그의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며 증언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 9장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믿음의 길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온 그 사람은 아니니까 예외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십니다. 그에게서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내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미토, MITTO인데요 여기서 나온 명사가 미시오입니다. 라틴어로 그리고 영어가 미션이죠. 선교입니다. 선교의 가장 근원적인 1차적 의미는 미토, 보내심, 샌딩입니다. 파송이지요.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근원이지요. 그래서 이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미션 오브 갓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 즉 미션의 하나님, 그래서 선교사 하나님, 미셔너리 갓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보내심 선교다. 그래서 미시오 트리니타티스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많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4절에 자세히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도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또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기에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꼭 해외로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교회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나를 여기로, 이 자리로, 현재 삶으로, 또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마을과 사회로, 삶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로, 또한 교회 음악학으로, 기독교 교육으로, 신학으로, 또는 목회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바로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시각장애인만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제대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보며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하고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그러기에 실로암은 바로 나를 위한 또한 우리를 위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 무슨 뜻입니까? 7절에 따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영어로 센트, 라틴어로 미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미수스가 바로 미션, 보냄을 받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바로 미션입니다. 그러기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표지고 또한 사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우리를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설사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사실대로 진실대로 주님을 온전히 증언하는 신실한 제자로서의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특히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 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이 자리로, 현재 삶으로 보내셨음을 발견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있다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